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9학년도 6월 모평 가형 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mit x가 0으로 갈때 3x 이근의 ln 1 더하기 12x 값을 구해봐라. 요 내용을 아는 친구는 바로 갈수 있어요. 3분의 12 답은 4다.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은 연습 많이 지금 우리 교재에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x가 0으로 갈때 ln의 1 플러스 ax 나누기 지금 bx 이런 형태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x가 0으로 갈때 ln의 1 플러스 x 나누기 x 얘는 항상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쵸? 이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따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형태와 요 형태가 항상 일치해야 돼요.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극한값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요식을 좀 변형을 시켜볼 건데,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의 1 플러스 ax 나누기, 자,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누가 오면 돼요? ax가 요렇게 지금 오면 되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는 a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다시 a를 곱해주셔야 돼요. 나눠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나서 bx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밑에는 원래 있었던 b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가 어디로 간다? 얘가 지금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얘는 지금 b분의 a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가 돼요? 얘는 항상 b분의 a로 어떤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b분의 a는 뭔데? 식에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x 앞에 있는 계수들의 b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x 앞에 있는 계수들의 b, 즉 3분의 12가 돼서 정답이 4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바로 구해주는 그런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